예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동대문에 나왔더니 SY 캐슬 시리즈 8종류가 나왔더라고요. 아, 뭐 하나씩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.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제품이 나왔다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. 뭐 조만간 또 문방구에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레고 캐슬 시리즈는 정품을 하나도 안 해보고 짝퉁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캐릭터 부분에 보시면은 뭐 이름은 없고요. 그냥 왕의 기사, 뭐 드래곤 쪽, 뭐 그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. 뭐 자세한 건 이제 캐릭터 하나씩 찾아보면 나올 텐데,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. 뭐 이게 뭐 왕이겠죠? 왕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품에 있는 건 이제 캐릭터 하나씩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. SY175고요. 번호고, 칼하고 방패, 무기 거치대 들어있고 카드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총 8종류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이름은 없네요. 열어볼까요? 하나만 만들어 보진 않고 너무 그냥 간단히 저 소개만 드리고 내일부터 또 까서 드리겠습니다. 카드 한 장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왕이라고 합니다. 뭐 자세한 퀄리티는 안을 봐야 알겠지만 뭐 프린팅은 뭐 아주 크게 특별한 것까지는 없고요. 그냥 모자가 마음에 들 것 같네요. 옛날에 비슷한 거 한번 해본 게 그 레레 무비에서 짝퉁 거기에서 한번 기사 한 명 나왔었죠. 여기 있다. 네,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. 저 뒤에는 요거랑 같은 건 없는데 네, 이런 제품인 것 같고요. 앞으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뭐 자세한 정보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제가 찾아가야죠. 네. 뭐 다양한 제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레고 캐슬 시리즈, 야 요거 시리즈 모아놔서 성 같은 걸 좀 많이 지금 빈 게 있는데 성 같이 꾸미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. 총 8종 시리즈 앞으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